하면 50조 정도를 바라보고 주식을 사야 된다. 시가총액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저로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 보통 있지 않습니까? YG엔터에서 블랙핑크가 이탈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글로벌화된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많고 또 그들의 그 역량으로 보자면 1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려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BTS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막내인 정국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금반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내인 정국 하나만 봐더라도 진짜 이 솔로 앨범을 가지고 BTS 중에서는 가장 월드스타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국의 가치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러면 누구는 얼마 받고 누구는 얼마 받고 차등을 들여서 이렇게 BTS가 계약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BTS든 누구든 하이브보다 더 글로벌하게 더 완벽하게 뭔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회사가 없다는 거죠. 나가면 그냥 팽당하는 식이 돼버리지 실질적으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길이 별로 없다는 거죠. YG 엔터테인먼트에서 누가 이탈을 하면 다른 엔터테인먼트 좋은 회사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나라 K-POP을 통해서 글로벌 스타가 됐고 그 사람들은 K-POP을 떠나서 전혀 뭐 미국 같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들어가고 한다고 해서 어떤 두각을 나타낼 수도 없고 그래서 BTS 완전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금이 간다면 그들 자체가 엄청나게 손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그룹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그 주식은 어떤 위기가 와도 성장성이 포커스예요. 이런 엔터가 좋다 그러면 SM도 추천하고 YG도 추천하고 JYP도 추천하고 하이브도 추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유독 하이브만 추천을 하냐면 하이브는 이 파고를 뛰어넘고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 분석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위버스 있지 않습니까? 반기에 350억 매출 낸 회사도 시가총액이 1조입니다. 그러면 반기에 지금 얼마나 했을까요? 위버스 지금 반기 이게 발표가 제가 정확하게 못 봤는데 작년 것만 봤거든요. 왜냐하면 감사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작년 것만 봤는데 올해 반기에 아무래도 한 2천억에서 2,500억 매출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DOU하고 BOU 뭐 시가총액이 위버스만 하더라도 10조 가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아 이것은 뭐 비교 대상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뭐야 이번에 드림 아카데미를 하고 있잖아요. 그 왜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저쪽에 뭐 동유럽, 뭐 인도 이렇게 해서 막 필리핀 이렇게 구성을 하냐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에서 유입되는 그 위버스 회원이라든가 그런 게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지금 일본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본이 음반 시장이 세계 2위이다 보니까 일본 가수가 아이돌의 한국 K-POP 아이돌에 포함된 거기에 그 그룹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거든요. 이번에 보았을 때 르세라핀이 공연하는데 일본 전체가 다 매진이었고 엄청난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글로벌화된 관점에서 보자면 하이브를 따라올 데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노래를 계속 들어봤습니다. 제가 시를 쓰면서 시에 대한 음악성을 갖기 위해서 이제 저는 남성 그룹보다는 여성 그룹의 여자 한 분을 꼭 내가 팬으로 두고 그 사람이 어떻게 춤을 추는가 직캠으로 막 1년이고 2년이고 그 사람만 봐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춤을 추면 저게 어떤 시각이 생기고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투모로우 투 바이 투게더 있지 않습니까? TXT 거기도 노래를 부르면 저것은 인공지능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속에서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불렀어요. 살짝만 변형시켜도 전혀 다른 노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정국이 그 3D나 7을 발표할 때 보면은 약간 그 사람의 음악보다는 약간 그 기계음적인 음성 구성이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투모로우
투바이투게더 TXT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TXT의 음에 들어가 있는 그 어떤 음률 있잖아요. 그게 뉴진스에도 들어가 있고 뉴진스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전국의 3D에도 들어가 있고 또 세븐에도 들어가 있고 막 이게 혼재되어 있는 거 부분들이 저에게는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어떤 인공지능에다 넣으면서 세계적인 아티스트 있잖아요. 그들과 접목시켰을 때 나올 수 있는 세계적으로 유행시키려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음악이 지금 현재는 가장 그 음악이 트렌드에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현재로 보자면 TXT 있지 않습니까?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거기가 지금 그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고 사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2의 BTS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제 하이브 실적인데요. 하이브가 이제 이렇게 한번 봐보시면 반기 실적이 1조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1,338억인데 지금은 막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이전에 있잖아요. 이전에 시가총액이 한 9조 9천억, 한 10조 정도 됐습니다. 이게 매출액 1조에. 그럼 SM이 지금 이제 4,430억인데 시가총액이 3조 한 3조 원 정도 되고요. JYP가 매출액이 2,697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3조 9천억, 약 4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사실 지금 현재 JYP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있지라고 그 음반을 냈는데 그게 별로 히트를 치지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은 하향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JYP 주식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매출액을 비교했을 때 지금 당장은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SM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아이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성이나 이런 것을 단기적으로 보면 SM이 매출액 대비 수익성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브가 이런 속도로 매출액을 이렇게 2분기에 있지 않습니까? 매출액 증가가 거의 한 40%, 영업이익 증가가 한 40%거든요. 1분기 대비.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이 속도로 가다 보면은 나중에 뭐 다른 SM이나 JYP나 이런 것은 하이브하고 비교 대상이 안 돼버릴 때가 조만간 오기 때문에 지금 뭐 단기적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갖고 점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하이브가 10조 이하의 주식의 시가총액에서는 50조 정도를 바라보고 주식을 사야 된다. 시가총액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가 주식 투자 이 하이브 같은 주식 투자에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넷마블이 자체가 그 재무제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넷마블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이브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떤 시장에 소화되는 게 잠재적 리스크입니다. 이제 그 외에 이제 제가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김영삼 대통령 때 2천만 원을 증권사에 들고 가서 신용으로 몰빵을 하니까 5천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었어요. 그때 삼성전자 주식을 얼마에 샀냐면 23,500원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자면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자면 지금 막 400만 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주식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봐도 거의 400만 원 수준이겠죠. 지금 주가로 계산을 해도. 그리고 이제 3일간 엄청 급등을 해서 판적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10만 원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십니까? 삼성전자 막 반도체 공급과잉이 오고 위기가 오니까 삼성전자 협력업체 사장들이요 전부 모아갖고 우리 위기의 삼성전자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서자 해갖고 그들이 주식을 엄청 샀습니다. 협력업체 사장 협의회에서. 그때 그 협의회에서 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그때 위기의 삼성전자 뭐 망한의 삼성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을 전제 조건으로 두고 위기일 거 아닙니까? 그때 주식 산 사람이 나중에 그 회사들이 다 떼돈을 벌었습니다. 삼성전자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SM을 주식을 투자를 할 때요. SM 공모주 청약할 때부터 투자를 해요. 공모주 청약하고 막 상장했을 때부터 그때 7천 원 정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다음에 얼마로 떨어진 줄 아십니까? SM이 3,500원, 3,200원.
3,200원, 3,500원 할 때 SM 시가총이 350억이 있습니다. 이게 10만 원 가는 것이요. 뭔 일 같지만 주식이 오를 때는 그냥 삼성전자가 23,500원이 10만 원이 굉장히 먼 것 같은데 오를 때 보면 금방 올라버려요. 또 10만 원에서 막 망하니 흥하니 하면서 막 거래대가 30만 원 또 금방 가버려요. 또 30만 원 갔는 게 이게 뭐 또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 금방 50만 원 가면 금방 100만 원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주식이 오르는 관점을 보면 우리 에코프로 같은 데서도 그런 많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대 상황에서는 늘 그런 상황들이 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다 올랐다가 다 다시 제자리로 거의 떨어졌어요. 새로운 기술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 앞으로 뭐 2차 전지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런데 제자리에 안 온 주식이 딱 있다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하이닉스 옛날에 150만 원 할 때 투자하고 그랬어요. 지금 뭐 10몇만 원 하니까 그때를 다 잊어먹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잠자고 일어나면 유상증자였습니다. 뭐 150원, 200원 뭐 그다가 뭐 하이닉스는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한테 김대중 정부가 매각가를 제시한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2조 원입니다. 2조 원만 주면 매각하겠다.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때 SK 하이닉스 매입 가격을 제시한 게 1조 4천억인 가격이었습니다. 그래갖고 무산이 됐어요. 그때 매각이 돼버렸으면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를 때 되면 뭐 악재가 뭐가 없어요. 금방 오늘 엄청나게 가버립니다. 그러면 저는 하이브가 여기서 어디까지 떨어질지 뭐 할지까지는 뭐 내가 신이 아니니까 예측은 안 하지만 하이브의 전반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이게 보면은 뭐 지금 20만 원인데 50만 원 이제 금방 가버립니다. 갈 때 되면 금방 가버려요. 근데 이제 지금은 금리 인상 시기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성장주도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수 타이밍은 각자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매수 타이밍 기다리다가 사실 주식을 매수를 못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매수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